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멸실 전에 팔아야 할지, 멸실 후에 팔아도 될지 임대사업자 말소 종류에 따른 거주주택 양도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으로 멸실될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할지 아직까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어느 세대가 이렇게 거주주택 A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B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멸실을 앞두고 있는 거죠. 만약 주택이 멸실되면 그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됩니다. 지자체에서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세요 라고 해서 등록 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과연 이 세대가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 받는 거냐,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팔아야 하는 건지,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후에 팔아도 되는 건지 아직까지 어려워하시는 거죠. 사실 이건 2020년도에 단기 민간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가 폐지가 됐을 때 거의 정리가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번의 해석이 나왔었고 기재부에서. 근데 이제 아직까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제가 세 가지 사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임대사업자가 이 임대주택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될 때 이때와 두 번째는 이렇게 임대주택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기 전에 해당 임대사업자가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로서 자동 말소가 될 때 이때와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임대주택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에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사례로 나누어서 과연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거주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으로 멸실을 앞두고 있는 거죠. 이때 만약에 멸실된다면, 철거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는 더 이상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말소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직권말소가 되는 거죠. 자, 이때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되고 나서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못 받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는 지금 사례 첫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는 그 말소의 이유가 반드시 임대주택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말합니다. 만약에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로서 의무 임대기간 종료로 인한 자동 말소거나 아니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로서 의무 임대기간 중에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 말소한 이런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사례 첫 번째가 아니고 앞으로 설명드릴 사례 두 번째, 세 번째 사례에 해당이 돼서 거주주택 양도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례 두 번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거주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이렇게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으로 멸실을 앞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이 임대사업자가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로서 의무 임대기간 종료로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가 먼저 돼버린 거예요. 그 자동 말소가 되고 나서 이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때는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된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로서 자동 말소가 되고 그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이 거주주택을 양도한 판 그 시점에 설사 비주택이 이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입주권 상태였다 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임대주택이 철거 멸실되기 전에 먼저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가 됐으니까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참고하실 건 제가 앞서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혹시 소규모 재건축이거나 소규모 재개발이거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거나 자율주택 정비사업 이 경우에는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이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아니고 사업시행 계획인가일입니다. 좀 이 차이는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두 번째 사례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 말소가 자진 말소로 바뀔 뿐이죠. 역시 거주주택과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으로 멸실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먼저 해당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를 한 경우예요. 다만 자진 말소도 조건은 있죠.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나서 자진 말소한 경우입니다. 만약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미만으로 임대하고 나서 자진 말소하면 이때는 이 세 번째 사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 임대기간은 민특법상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기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 말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주권으로 바뀐다거나 임대주택이 멸실될 때 이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 이 경우 마찬가지로 비임대주택 자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임대주택 비가 자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을 양도한 시점, 판 시점에 설사 이 비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입주권 상태였다 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선 두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먼저 자진말소했으니까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사례 1, 사례 2, 사례 3에서 조금 주의하실 건데요. 자, 먼저 사례 1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멸실되면서 이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는 이 사례를 말합니다. 자, 이때는 폐지 대상이 아닌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가 사례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 2와 사례 3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말소나 자진말소의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유지가 된다는 건 이제 비아파트로서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의 경우겠죠. 아니면 최근에 등록한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이 경우라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임대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는 맞아요. 그런데 의무 임대기간 절반 이상이 아닌 절반 미만으로 임대하고 나서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돼버리면 첫 번째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례 세 번째에서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는 반드시 민특법상 의무 임대기간 절반 이상을 임대하는 조건인데 이걸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는 맞지만 자진말소의 경우에 만약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미만으로 임대했다면 첫 번째 사례에 해당이 돼가지고 임대주택이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 2와 사례 3에서 주의하실 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로서 그러니까 사례 2와 사례 3은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로서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잖아요. 이때 자진말소, 자동말소는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경우입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제 현재 법을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부활된다면 즉 부활 여부에 따라서 거주주택 양도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2, 3 모두 달라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린 이 사례 세 가지 모두 다 임대주택이 정비사업 등으로 멸실되고 나서 공사 끝나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어서 이렇게 거주주택 양도 시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부활된다면 아주 예전처럼 예전에는 신축 후에 새롭게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거기에다가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 거주주택은 양도 시기가 조금 자유로웠거든요. 네. 새 아파트 되고 나서도 거주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가능했는데 그런 것처럼 다시 또 이 거주주택 양도 시기가 조금 자유로워지는 여유로워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현재 법은 이렇지만 앞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될지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